안녕하십니까. 청해남원TV 김진태입니다. 지금 해금 골드키위가 이제 수정이 잘 되고, 이제 꽃잎도 떨어지고, 지금 이제 하나씩 아직 꽃이 지금 피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벌이 이제 워낙 그 수정을 잘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수정은 보니까 잘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한번 가까이 찍어보세요. 보시면 지금 꽃잎은 떨어졌는데, 이꽃 옆에 보면 수술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양분이 많은데, 이제 습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곰팡이라든지 뭐 이제 세균이 증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 과일 표면에 붙어 있으면 이게 같이 표면이 좀말 그대로 좀 손상되게 됩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균 때문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걸 꽃가루가 떨어지면 좋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과일이 이제 크면서 이제 저지기 연약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균액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균해병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꽃가루를, 이 수술부 요거 부분을 좀 떨어져야 됩니다. 꽃잎이랑 이걸 털어주기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가지 이제 유인을 안 하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바람이라든지 이제 바람이 통하면서 이게 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행 농가처럼 딱히 뭐 농약 같은 걸 하지 않는데도 이게 저기 농가보다 좀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이유가 이 꽃잎에 있는 여기 이 수술이라든지 꽃잎을 떨어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하고 계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적으로 이제 강제로 유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바람이 불면서 이제 좀 떨어지는 형태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안 떨어진 부분은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보면 경록산 분무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기로 이제 밀어내잖아요. 이제 강하게 이제 바람을 해서 이걸 이제 꽃잎을 떨어뜨립니다. 꽃잎이나 요 수술 부분은. 그래야지 이제 과일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뭐 좋은 약을 하더라도 이게 그 균핵이란 게 세균이 증식하면서 같이 이제 표면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꽃잎이랑 수술을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요 휘파렐이라는 건데요. 지금 상당히 사용한 지 오래돼 갖고 지금. 근데 이게 좀 무거워요. 이거 좀, 요거 작업할 때는 뒤에 붙은 몸집이 그냥 바람만 전용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아직까진 뭐 전용으로 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요걸로 일단 꽃잎이랑 수술을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